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박혜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미래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 이것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려감이 커지는데 오늘 전해드릴 뉴딜 이야기 바로 반도체입니다. 현 상황 그리고 문제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이주원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는 사람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심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지금 지위가 올라왔고요. 국가 전력 사업의 아주 뭐 큰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반도체예요. 개별 산업의 개별 기업의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느냐만큼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의 경쟁이 되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은 뭐 기업이 그 투자를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압력을 넣거나 또한 그런 것도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과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 반도체를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속에 또 휴대전화 속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PC나 랩탑 속에 또 운전하고 계시고 버스 타시고 하시는 운송수단 속에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예를 들어본다면 기존 개솔린차나 경유차에는 반도체가 대략 한 2, 300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반도체가 700개 정도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게 또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된다. 1000개 이상이 되겠죠? 여러 우리의 삶 속에서 디지털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반도체 속에 살고 있다. 반도체가 없이는 이 디지털 경제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외 거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할까? 이것은 바로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혼자서 대략 20%를 차지합니다. 이 20%라는 의미가 얼만큼 큰 것인지 비유컨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각각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많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쳐도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혼자서 주력 수출을 20% 가까이 하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 1위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높은 만큼 투자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고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강조하겠습니다. 소위 미래 경제를 우리는 디지털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영상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저를 만나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디지털 경제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마치 산업의 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런 반도체를 우수한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발표하는 만큼 반도체는 우리 삶에서 또 국가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역이다 강조하겠습니다.